도시무라 아사코상이시죠? 네, 저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실무를 맡고 있는 윤명선입니다. 서울 부영의 군의다 회장님께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저 가방 이리 주시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가시죠. 앞으로 신세지겠습니다. 별 말씀으로요. 자, 가시죠. 네. 어제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시무라 아사코 상이십니다. 자, 인사들 나누시죠. 저 스즈키 상. 하지메 마시데. 저 다나카 상. 다나카 하츠코토 모시마스. 저 이쪽이 요시다 상입니다. 도저 요로시쿠. 저 구니야마상 그리고 저 가네야마상. 그동안 심심했었는데 말동무가 생겨서 좋습니다. 지하고 막 같이 계셔도 좋은데 제가 막 담배를 피워놔서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 하나카상은 내가 동무 생기는 게 배 아픈 거지. 아니다. 아, 냄새 때문에 안 그러나? 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가에? 아, 스즈키 상방이 좀 더 크니까 유 선생님 그리 정해준 거 아이가? 어, 그 짐 이리죠. 이건 내가 방에 갖다 놓을 테니까 다른 방 좀 안내해 드려. 그래보게요. 중에 문을 꼭꼭 닫아 시원하게 열어놓지. 도저 도둑 맞을까봐 그런다. 와. 새 식구가 왔다고? 네. 요시무라 아사코 상입니다. 오늘 서울서 왔고 스즈키 상과 함께 지낼 겁니다. 자. 앞으로 잘 지내세요. 내가 할 소리야. 삐죽 대지 말고 니들이나 잘 지내. 새손님 오셨는데 하모니카라도 불러주셔야지요. 시끄럽다. 뭐 아무 때나 부는 걸 줄 알아. 야마자키사, 그럼 그거 언제 부는 기가? 너 죽는 날. 종 안 쳐도 다 아는데 요시다상이 워낙 친절하고 부지런해서요. 아, 됐고 우리 식사하러 나가실까요? 가베나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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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베나사이!
없이 옷 갈아입는데 들어오면 어떡해? 아, 야마사키상 속살 예쁜데 뭐가 걱정이세요? 그래도 여자가 부끄러움을 알아야지. 아니 그냥 입고 계시지 왜 갈아입으세요? 새 옷을 낚여야 해. 아, 네가 손님 온다고 해서 갈아입었잖아. 식사 시간이에요. 너는? 난 가서 먹어야지요. 어? 비린내 난다. 야마사키상 좋아하는 생선 조림 있어요. 생선보다 고기 볶은 거 더 좋아하는 거 몰라? 알았어요. 윤 선생님한테 야마사키상이 고기 먹고 싶댄다고 전할게요. 지가 먹고 싶으니까 괜히 날 팔려고. 적게 먹어야 오래 사신대요. 아이고 지랄한다. 너나 적게 먹고 오래오래 살아. 찬이 입에 맞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아, 조금 앉아 계십시오. 양치질 좀 하고 오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께 입냄새가 나면 실례가 될 것 같아서요. 아, 괜찮아요. 마, 그래도. 저희 곁에 있어 주시고 항상 저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병들지 아니하게 마음에 안식을 주시옵고 항상 저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항상 저희를 편안하게 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처음에는 좀 어색하지만은요, 차차 괜찮아지실 겁니다. 아니에요. 이깨다 상이 두 권 있다고 그냥 쓰셔도 좋다고 했어요. 마, 열심히 기도하시소. 그래야 천국에 갑니다. 그래. 하나가상 기도 많이 해서 천국에 가면 내 자리도 좀 잡아놔, 이? 미쳤나? 내 자리도 있을 둥 말 둥인데 네 자리가 어디 있다고? 내일 보고 먼저 죽으라는 기가. 왜? 맨날 천국 천국 한 게 누군디? 뭔 뗐다. 천국이는 어찌 신고가 그러한지 모르겠다.
여기까지 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세코 건너뜨란 말이다. 세코. 아이고, 코 빠졌네. 에이구, 이거 이거 어찌 밥 먹고 살았어? 그러게. 하느님이 한 가지씩 재주 준 나나나. 나는 아무 재주도 없는데. 그게 좋은 기다. 좋긴 뭐가 좋아. 여자는 재주 있으면 그거 써먹느라고 꼭 남자를 잘못 만난다 안 하나. 아이고, 별소리 다 듣겠네. 언제는 뭐 죽을둥 살둥 했다면서 이제 와서 딴 소리는. 그래, 그때는 참말로 좋았다. 너건 그런 맘 모르지. 남자 몰래 만나다가 집에서 쫓겨났다면서. 맴이 어땠으면 마. 두드려 맞아가면 만나고. 아, 도망했겠네. 아이고, 아이고. 그것도 무슨 자랑이라고. 막, 지금도 막 그때 생각하모. 왜 그래? 아, 점심 먹고 약 먹었어? 에이구, 참. 그러게 약을 꼭꼭 찾아 먹으라니까. 아이고, 참. 약 다 떨어졌으면 얘기를 해야지. 미안스러웠어. 윤 선생님한테? 그러면 아프질 말든가. 아니, 저, 스즈키상한테. 너한테는 막 스즈키상밖에 더 있나? 머리 감으셨어요? 예. 여름이라도 찬물은 몸에 안 좋을 텐데. 아이고, 아니요. 시원해서 더 좋습니다. 다나카상은요? 네, 약 먹고 잠드는 거 보고 왔어요. 워낙에 몸이 쇠약해서 약 먹어도 별 차도도 없구만요. 혹시 어디 안 좋은 데 있으시면 사무실에 얘기를 하세요. 아니면 저한테라도. 요시무라상, 고향이 어디세요? 가고지마 현인데 그거는 왜요? 아니 그게 아니고 처음 이 한국에 당도한 데가 서울. 그때는 경성이라고 했지요. 이 다나카상은 한국에 와서 경상도에 살았기 때문에 경상도 말씨를 쓰고, 요시다상은 전라도, 그리고 저는 충청도예요. 충청도 어디신데요? 아, 예, 그게 저, 하도 오래돼서 잘 생각이 안 나는구먼요. 조센지 이따.
수수께사! 수수께사! 다시 아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아이고 순대야. 아이고 일을 어쩌면 좋냐. 순대야. 무참무 사람이. 있습니다, 요시무라 사. 아,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얼마 안 됩니다. 부족하신 대로 좀 요긴하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아닙니다, 윤 선생님. 아, 수식기사, 자기 갈 거지? 아니, 아, 나는 볼일 없는데 다나카상 심부름이 있어. 참, 경숙이 온댔지. 아, 며칠 전부터 기다리더라고. 요시무라상, 갈 거지요? 뭐 꼭 볼 일 없어도 그냥 바람 쐬러 가는 겁니다. 월급도 탔는데 나가요, 우리. 아, 이번에 군 음식도 사 먹어보고. 그럼. 자, 나도 고구마 사왔는데. 어, 잘했어. 다 내놔. 에이, 아메다마 사올걸. 아, 놔두래니까. 야마자키상. 고구마. 어, 아이고. 아유, 스키상도 고구마 사왔구나. 아이. 야마자키상이 고구마 타령 여러 번 했잖아요. 아이씨구. 지랄들 한다. 좋아하시나 봐요. 뭐 달리 할 일이 없으니까요. 다나카상처럼 뜨개질도 못하고. 오늘은 왜 다나카상 방에 안 가세요? 그 할 만큼 삐쳤어요. 아까 장신부름까지 다 해줬는데도 두루라 소리도 안 해요. 왜요? 경숙이 안 오면 어떡하려고 용돈 다 털어 먹을 거 사고 터시 사냐고 했더니만. 딸인가요? 딸은요. 옛날 부산 살 때 한 집에 살던 아이인데 그렇게 딸처럼 굴고 정이 들어가지고 시집 갔는데도 신랑하고 같이 한 달에 한 번은 꼭 여길 찾아와요. 근데 어쩌다가 못 오면 저렇게 낙담을 하고 있어요. 그럼 못 온다고 연락이 왔나요? 여태 안 오면 오늘은 못 오는 거죠. 보통은 거기서 새벽에 떠나면 여기 점심 되기 전에 당도하곤 했는데. 친자식은 없고요? 왜 없어요?
다나카상은 동경서 여학교도 나오고요. 아버지는 장교였대요. 근데 한국 유학생하고 연애를 했는데 시아버지가 일본 여자를 호적에 넣어줄 수 없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아 집언니 앞으로 자식들을 올렸대요. 아들은 무슨 뭐 국회의원도 지냈다고 하고 딸은 뭐 여성단체 높은 사람이라는데 세상에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한 10년 전쯤 여기 한번 다녀가군요. 그 뒤로는 발을 딱 끊었대요. 아휴, 나야 내 속으로 난 자식이 없으니까 어떤 때 속 편하지만 자식은 없으세요? 하나 낳았는데 3살 때 홍역으로 잃고 전실자식 셋만 키웠어요. 여기 오시기 전에 서울에 계셨다면서. 그리고 영감님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오래됐어요. 고향으로 나와서 바로. 스미마세. 에? 오메, 경숙이 왔나비요? 아이고, 다나카상이 얼마나 좋아심을 하고 있든지 내가 다 기다려진다니까. 자기상이 왜 저렇게 점점 청승을 떨까? 나이를 먹으면 느는 건 노염이고 주는 건 잠뿐이라더니 그나마 있는 잠 다 도망가 버렸네요. 못 주무시고 계셨죠? 야마자키 상도 그렇지만 이이다 상하고 같이 있는 와타나베 상은 이 머릿속이 온통 흉터예요. 와타나베 상은 간호학교 나오고 만주서 간호장교 노릇을 했는데 일본인 남편이 몽둥이로 어찌나 때렸든지 머리가 여러 번 깨졌대요. 그래서 이러단 맞아 죽지 싶어 도망쳐 나와가지고 한국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도 또 그렇게 때리더래요. 참, 팔자도 고약하지. 그런 남자를 두 번씩이나 만나다니. 그래도 난 고생은 안 한 편이에요. 영감이 워낙 잘해줘서. 혼인은 경성서 했고요? 네. 아니요. 약혼만 하고 곧바로 동경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다시 한국에 나온 건 언제세요? 글쎄 그게 동경서 몇 년 살다가 몇 살에 나왔더라. 그럼 그렇지. 한동안 잠잠했었는데 또 시작이구먼. 아이고, 잠자기는 다 틀린 것 같지만 그래도 눈 좀 붙입시다. 요즘 점점 이상해지는 게 아무래도 하모니카 상 말이에요. 대동아 전쟁 때 어머니가 굴 속에다 피신시켜 놓고 먹을 걸 구하러 나갔다가 고마 폭격 맞아 죽는 바람에 혼자 굴 속에서 산짐승한테 시달려가지고 저렇게 정신이 이상해졌대요. 아이고, 보통 때는 멀쩡하다가도 한 번씩 저렇게 난리를 피는데 어떻게 하모니카 부는 건 안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아이고, 저 가서 정신 차리게 달래줘야 하지 않아요? 소용없어요. 차라리 저렇게 혼자 놔두는 게 나아요. 아, 그래도 저러다 잘못되면은. 됐어요. 내일 아침엔 멀쩡할 테니까 두고 보세요. 궁금하시면 건너가 보시든지요. 보세요. 밤에 잘 주무셨나 해서요. 밤새 놔주기 바랬구나. 아니에요. 혹시 어디 편찮으신가 해서. 아프기는 저녁 먹고 내내 잘 잤다. 왜? 근데 어젯밤에 왜 그렇게 소리 지르셨어요? 아, 내가 언제? 얼굴 아침부터 실성한 소리 하고 다니지 마라. 식사를 통 못 하시던데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다, 내가 보기에도 예선아 빛이 아닌데 사무실에 가서 약타다 잡수소. 아유, 아니, 괜찮다니까요. 내야 원체 뭐 위장병이 있지만서도 요 며칠 계속 불편해 보이시대예. 방으로 가기세요. 내가 사무실에 가서 약타가지고 갈 테니까. 수직기상 같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가십니다. 늙은 몸뚱이에 병까지 키우면 안 되죠. 아이고, 아이고. 방에 좀 따섰으면 좋겠는데. 아유, 괜찮아요. 우리 나이엔 5, 6월에도 미지근한 방이 좋은데 새
새삼스럽게 불때 달래기도 미안하고. 아유, 괜찮다니까요. 아, 이렇게 아니라 우리 요를 두껍게 깔읍시다. 아유, 아유, 됐어요. 참, 아유. 나는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고향에 가고 싶어요. 여우도 죽을 땐 제 구호를 찾아간다잖아요. 요시무라상은 안 그래요? 아니, 아니. 이건 넣어준다. 이건 넣어주고. 자, 야. 아유. 왜? 싫어? 야마자키상, 웬일이세요? 왜? 내가 미쳤을까봐? 아니야. 멀쩡하다. 안 미쳤어? 전혀 없이 이렇게 모두 풀려놓고 아끼던 것을 다 이렇게. 다 필요 없어졌으니까. 어, 이건 아무도 안 준다. 넌 보지 마라. 야마자키사, 아 그건 나 준다고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도둑년! 아니, 다 나가, 다 나가, 다 나가, 나가, 나가서. 스즈키상 자나. 일어나 봐라 스즈키상. 스즈키상. 아이, 다나카상 웬일이에요? 아무래도 좀 무슨 일이 있지 싶다. 아이고 이밤중에. 자, 너가 야마자키상 방 좀 한번 들이다 봐라. 왜? 고마 빨리. 서둘러라.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지 싶다.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스즈키상 무슨 일이에요? 아니 무슨 야마, 일입니까? 야마자키상. 예? 스즈키상 무슨 일이에요? 야마자키상이. 야마자키상.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으리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야마자키상 천국 가라고 내 달리 해줄 게 뭐 있겠노. 야마자키상은 천국보다 고향을 더 가고 싶어 했었는데. 아이고,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다면 못 가는 사람 하나 없겠다. 우리들 중에 고향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노. 깨워서 미안하대. 난 내 혼자 가기가 겁이 돌아간다나. 나는 괜찮고. 야마자키 상도 아무도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고 막 가였다. 가끔 밖에 나와서 좋은 공기 쐬시고 약 꼭 시간 맞춰서 잡수셔야 해요. 네, 그리고 제가 일이 다 신경을 못 쓰니까 지식이상 잘 됩니다. 염려 마세요, 윤 선생님. 내 말 안 들으면은 의사 선생님이나 윤 선생님께 다 일러 바칠 거예요. 유시무라상, 마음 편히 갖고 식사 잘 하세요. 그래야 빨리 나고. 밥 안 먹으려고 그러면요, 제가 억지로라도 먹일 거예요. 조심. 조심하세요. 요시무라사, 정말 죄송해요. 진작 병원에 모시고 갔어야 하는데 제가 워낙 바빴어요. 의사 선생님도 병은 마음이라고 나는 꼭 낫는다 생각해야 낫는다고 안 그래요? 요즘 요시무라상 아무래도 예사롭지가 않아. 네가 의사가? 꼭 의사만 알아? 그럼 와. 윤 선생님도 짐작이 가시는지 어디 연락할 데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셨어.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다면서. 다나카 상처럼 또 어디 시아주버니한테라도 올라가 있는 자식이 있는지 알아? 다나카상, 다나카상도 어떤 땐 진작에 본국으로 가버렸을 걸 하고 후회하는 때 있지. 가보면 뭐 하겠노.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떴을 끼고 형제들이 이미 다 늙어 자식들한테 얹혀 있을 텐데 이제 이꼴로 염치 없는 일이지. 어떨 땐마 스시키상 부럽기도 하더라.
차라리 없으면 단념이나 하는 건데. 사실 나도 야마자키상 보낼 때 너무 아무도 없이 우리들 뿐이니까 참 마음이 안 좋더라. 그런 거 보면 여기 이제 이사장님이나 윤 선생님 같은 분 세상에 둘도 없을 기다. 나 여기 와서 한참 후에 이사장님 부친이 독립운동하다가 옥사했다는 거 알고 참말로 놀랬다. 목사님은 매일같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만 이사장님은 그게 어디 그리 쉽노. 하지만 여기 이사장님은 그 일을 해냈다. 알고 보면 우리 일본 사람이 이사장님 부친을 돌아가시게 한 게 아닐까. 본국에서 1등 국민이 조선쟁하고 혼인했다고 죄견하고 여기 와서 해방이 되니까 패전국 사람이라고 배급도 안 주고 돌팔매질하는 우리를 그래도 막 이렇게 따듯이 거두어 주신 걸 보면 요시무라상에게 어디 연락할 때도 임나도 물어보고 막 본국으로 가고 싶나도 물어보거라. 와 엄마 본국에 가고 싶다 뭐 이사장님 졸라서 우리가 막 보내주자고 마. 아마 싫다 할 거야. 어찌 그리 잘 아노? 마 한방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이 짝 지어진 기다. 요시무라 상하게 잘해 주거라. 병원에서 타온 약 잘 드셔야지요. 자꾸 물만 먹고 싶어요. 네 그래요. 물 드세요. 윤 선생님도 물 많이 드시라고 했어요. 참 우유 좀 따끈하게 타다 드릴까요?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잠깐 기다리세요. 네, 물 얼른 끓여 갖고 올게요. 아니요 잠깐. 아이고 쑥해서. 정말 면목 없어요. 공연이 나 때문에. 그런 말씀 마세요. 내가 실수한 거지 누구 탓도 아니에요. 내가 병이 안 났으면 수직기상이 안 다쳤을 텐데. 이제 허물만 벗겨지면 낫는다니까 걱정하시지 마세요. 여기 와서 기상한테 배운 거 참 많아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 남 생각할 줄 몰랐는데 수직 기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별소리 다 하시네요. 일본 사람들 한국 땅에 와서 못할 짓 한 것에 비하면 오늘날까지
우리 목숨 부지하게 돌봐준 사람들 생각을 하면 나 어렸을 때 쑥기나스이하고 비슷한 사람이 우리 마을에 살았었어요. 나도 요시무라 아사코상하고 많이 닮은 사람 잘 알고 있습니다. 수즈키상한테 할 말이 있어요. 나는 여기 있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가 어디 자격 따져서 모여 사는 데니까. 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죽는 날까지 의잠에서 사는 데예요. 나 죽을 때까지 아무한테도 말 안 한다고 약속해줘요. 어디 연락할 사람이라도. 그런 게 아니라 나 일본 사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한국 사람입니다. 남편 따라서 내 고향 버리고 이 나라에 왔으니 여기가 바로 고향이지요. 돌이켜보면 나도 우리 모두 죄 많이 지은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고아로 떠돌다가 18살까지 일본 집 하녀로 있었어요. 우리 아버진 헌병 대장이었고 우리 집에도 조선 사람 여럿 있었습니다. 이래도 고생 저래도 고생이다 싶어 차라리 일본으로 건너가면 덜할까 해서 일본 순사에게 몸 허락하고 일본을 따라 나섰어요. 일본인이 되고 싶어서였지요. 우리 아버진 날 나이 많은 조선 사람 지주한테 억지로 시집을 보냈어요. 그 집 땅을 뺏기 위해서겠지만 다행히 좋은 사람 고생은 안 하며 살았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가자마자 전쟁은 끝났고 나는 다시 갈 데가 없었는데 마침 지인용 나왔던 한국 남자에게 사정 얘기를 하고 매달렸어요. 일본 사람들 여러 가지로 이 한국 땅에 와서 못할 짓 많이 한 거 알고 있습니다. 나를 데리고 한국으로 나와준 남편은 징용 가서 병을 얻어 나오자마자 금방 죽었고 그러자 내가 한국 여자란 걸 증명해 줄 사람이 없어서 고치지 못했어요. 고향에 와서 딸을 하나 낳았지만 아이들이 쪽발이 딸이라고 놀리니까 학교도 안 가고 삐뚤어지다가 미군하고 살림차리더니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여기 오면서 유원 선생한테도 그 얘기 못했고 딸 아이 전화번호라고 적어놓은 건 사실은 아니에요. 수직 비상 말대로 여기가 천국이에요. 처음에는 여기 신세지니까 마음이 없는 소리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지내면서 보니 마음 편한 것이 천국이란 거 알았어요. 나는 여기서도 마음 편치 못했지만 우리 모두 한국 사람입니다. 내 나라를 버리고 이 땅에 왔으니까. 너무 많은 죄를